새콤하고 화끈한 기운이 가득한 이곳 매운맛 좀 보아 라디오 시즌 2. 저는 오늘의 일일 MC 수학의 이현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시는 선생님들 인사 한 번씩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메가스터디에서 국어를 가르치고 있는 서용호 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메가스터디 수학 영역 장미리입니다. 안녕하세요. 메가스터디 영역 고등학생 이정민입니다. 생각보다 첫 인사가 너무 재미없어서 다시 한번 좀 인사를 드릴 건데 얼굴은 우리 학생들이 많이 봐서 알겠지만 자기 네, 오늘 의상 포인트? 이런 거 한번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서영호 선생님부터 오늘은 어떤 의상 포인트를 두시고 오셨죠? 저 그냥 요렇게 입고 왔어요. 네, 제가 2002년도에 동대문 밀리오레에서 본 티셔츠인데 시계도 되게 반짝반짝거리고 부의 상징이죠. 네, 장미리 선생님 소개해 주세요. 오늘은 좀 화사해 보이려고 저는 악세사리를 착용을 했습니다. 이렇게 밝게. 저도 악세사리 많이 했는데 화사해 보이지가 않아서. 우리 이정민 선생님. 자, 오늘의 의상 컨셉 갑니다. 짜잔. 뒤에 콘돌이 있는데 잠깐 카메라 좀 이렇게 잡아봐야 되니까 다시요. 여러분 이게 등에 털난 게 아니고 이제 까만색 곰돌이 풉니다. 자, 매운맛 좀 보아 라디오가 작년에 이어서 시즌2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영우쌤과 정민쌤은 작년에 같이 촬영을 해봐서 여러 가지 상황들을 아실 것 같은데 장민 선생님은 보신 적 있으세요? 아, 제가 그래서 일부러 보고 왔어요. 네. 어떠셨어요? 근데 제가 그러니까 그 유튜브도 항상 이렇게 끝까지 보지 못하는 성격이어서 저는 정민 쌤 클로즈업 그 매력 포인트 한 것만 보고 남자 셋이 모여서 촬영을 한 그 칙칙한 분위기의 영상을 보다 그만 꺼버렸다는 이야기를 굉장히 잘 해주신 것 같아요. 혹시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시는 우리 학생분들 중에서 시즌1 영상이 궁금하시면 메가스터디 스토리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선생님 혹시 MBTI, 자신 MBTI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지 영우쌤부터 이야기해 주세요. 네. MBTI는 INFP거든요. 논리적 사색가. 금방 외우신 것 같은데 혹시 미리 확인해 보신 거 맞으세요? 근데 I로 시작하셨어요? I. INFP였던 것 같아요. INFP. 논리적 사색가. 논리적 사색가. 그다음 우리 미리 쌤 알려주세요. 저는 이제 ESTP입니다. ESTP. 본인의 생각하는 자신의 성향이랑 그게 같게 나왔나요?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제가 그래서 좀 여러 번 이게 되게 오랫동안 유행했었잖아요. 그래서 이게 그냥 그날 무드에 따라서 다른 게 아닌가 해가지고 했는데 항상 ESTP만 나오더라고요. 그렇구나. 네. 우리 정민 쌤 어떻게 나오셨어요? 변함없이 ESTJ. E로 시작하시는구나. 네, ESTJ, A까지 하나 있더라고요. ESTJ, A도 있나요? 네, A도 있더라고요. 네 개 아닌가요? ESTJ 다음에 뭐 A가 붙었는데 마이너스 A인가? 다시 A인가? 맞나요? 하이퍼 A. 저는 ISFJ가 나오는데 정말로요? 네, 다들 놀라시더라고요. 근데 저희 군대 갈 때도 항상 조사를 하거든요. 20년 전에? 네, 학생들을 다 조사하거든요. 되게 오래된 거예요. 제가 대학교 가서 교양 수업 들을 때에도 같은 MBTI 나온 사람들끼리 조별로 과제도 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자, MBTI가 성향을 구분짓는 기준이 네 가지가 있는데 가장 많이 하시는 게 맨 앞 글자 E와 I의 차이인데 오늘은 그 중에 세 번째 글자를 보시면 F와 T로 구분이 되는데 F를 가진 사람 성향과 T 성향을 가진 사람들의 사고방식 자체가 크게 다르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F 성향인 사람은 엄청 공감을 잘 해주고 T 성향인 사람은 어떤 사건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중시하는 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선생님들께서는 본인이 생각하기에 어떠신 것 같은지 여쭤보려고 하는데 우리 미리쌤부터 한번 말씀 좀 해주세요. 맞는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어쨌든 여자인 친구들이 많고 저도 여자다 보니까 이제 여자친구들은 좀 되게 마음이 고민을 얘기했을 때 공감받고 싶어하는 성향이 되게 많잖아요. 네네. 그래서 약간 T지만 후천적으로 F가 좀 된? 뭐라 해야 되지? 그러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은 제가 F인 줄 알아요. 앞뒤가 다르다? 아니 앞뒤가 다르다. 왜냐면 공감을 진짜 해요. 그러니까 이해를 해요. 그 마음을. 네네네. 이해를 하지만 네.
너는 사실 네 잘못이야 이런 건가요? 그런가 봐요. 제가 괜히 안티를 또 부르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만 제 끝났어 이제. 제 의도는 그게 아니었고요. 이연수 빠이, 이연수 빠이. 아 그래서 오늘 제가 처음 뵀는데 되게 공감 잘해주시고 되게 감성도 되게 풍부하시고 감사합니다. 끝나고 나갈 때 바뀔 수 있어. 우리 정민 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게 T인데 T가 뭐라고 했지? 사실관계를 중요하는 거예요. 중요시하는 거예요. 아 그런 것 같아요. 예전에 대학 다닐 때 그 당시에 이제 걸프렌드 그때 당시에 이제 그 친구가 교통사고를 당했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같으면 네. 괜찮아? 다친 데가 없어? 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당시에는 합의금이 얼마냐 물어보셨구나. 아니지. 걔 번호판 몇 번이야? 이렇게 물었던 것 같아요. 진짜로. 뭔가 좀 잘 처리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강박관념 같은 부분들 그랬던 것 같아요. 지금은 바뀐 부분인데 검사를 해도 티가 나오더라고요. 이게 좀 많이 바뀐다고들 하더라고요. 저도 아침에 할 때랑 저녁에 할 때랑 달라요. 전혀. 일단 저는 F거든요. 저는 제가 생각할 때는 국어적인 특성이 좀 그러지 않을까. 아마 국어 가르치시는 쌤들은 거의 다 F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 국어의 특성상 뭐 문학 같은 경우는 정서를 이제 표현한 것이니까 그러면 그것을 읽어낼 수 있으려면 일단은 공감 능력이 뛰어나야 되거든요. 그래야 이제 정서도 같이 공감하면서 그것에 대한 의미도 뭔가 좀 이제 가슴 속으로 뭔가 좀 읽고 그러거든요. 학생들이나 친구들을 만난다 하더라도 뭔가 약간 일단은 첫 번째는 공감을 일단 한번 해보고 역지사지. 그 다음에 현실적인 방안을 제시하면 그런 스타일. 국어적인 특성이다. 네네. 선생님들의 성향을 더욱더 정확하게 알아보기 위해 준비한 코너. 돌리게 먼저, 공감이 먼저. TF 밸런스 게임. 와! 나 어제 피곤해서 드라이 샴푸로 머리 대충 감고 잤어. 자, 1. 드라이 샴푸 좋아? 어떤 거 써? 2. 어제 무슨 일 있었어? 힘들었겠다. 자, 하나, 둘, 셋. 전부 다 2네요. 드라이 샴푸는 물 없이 감을 수 있는 그런 샴푸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거 학생들도 많이 쓰나요? 그러게요. 학생들이 훨씬 더 많이 쓰죠. 아, 여학생들? 네. 여학생들? 네. 이벤트 한번 해야겠다, 이거. 드라이 샴푸. 비싼가? 정민 선생님께서 드라이 샴푸 100개 이벤트로 하신다고 하시니까. 그래서 어쨌든 저희 전부 다 무슨 일 있었어? 힘들었겠다가 나온 거 보니까 이거는 좀 F 성향인 거죠. 그러니까 뉘앙스적으로 드라이 샴푸가 뭔지 잘 모르는 부분이라고 하더라도 네. 뭔가 좀 일이 있어서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그게 궁금하죠. 자, 2번 질문으로 가겠습니다. 나 어린하는 것 같아. 이거거든요. 자, 1번. 병원에 가봐. 2번. 괜찮아? 어디 아파? 자, 하나, 둘, 셋. 네. 일단은 왜? 어디 아픈데? 왜 아파? 방금 화내신 거죠. 너 왜 아파? 너 왜 아파? 병원비 들잖아. 나 그래서 사투리 쓰면 이런 오해가 되게 많아. 맞아. 저번에도 이 말씀 하신 것 같아. 네. 열이 나니까 일단은 뭐 어디가 이상이 있다는 부분인 건데 가장 인간관계 기본 출발점은 공감 아니겠어요? 공감? 네, 1번을 택한 저희 둘은 인간관계 출발이 잘못된 것 같아. 그렇게 해석을 하면은 싸우자는 거지? 우리 예전에 뭐 요즘 친구들은 잘 모르는 드라마겠지만은 다모라는 드라마 하지원 주연 여자 주인공이 아파. 네. 그래서 제가 여자 주인공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럴 리가. 아프냐? 아파. 그 대사 속에서 사실은 이제 너무나 뻔한 부분일 수 있는데 아프냐? 나도 아프다. 나는 게 내가 볼 땐 공감의 출발점인 것 같아. 아프냐? 나도 근데 아프다. 근데 펌쌤은 아프냐? 메롱? 이렇게 할 것 같단 말이야. 근데 이게 약간 뉘앙스가 그거 아닌가요? 야 아프냐? 나도 아프다. 이런 짜증은 아니야. 짜증은 아니고. 아니고. 같이 다쳤는데 나도 아픈데 너만 왜 개만 다쳤어. 개만 다쳤고 아픈 모습을 보고서 내도 아프다. 뭐 이렇게 가는 거지. 아 그랬구나. 네 다음 질문 가겠습니다. 주제는 나 차 사고 났어. 자 1번 보험은 들었어? 2번 다친 데는 없어? 자, 하나, 둘, 셋. 저희 다 2번이었고 장민 선생님께서 대답을 아직 안 하셔서 주먹을 미리 쓰면 주먹을 드신 거예요? 이게 제가 근데 이런 경험이 있었는데 사실 이 답안지에서 제가 얘기했던 멘트가 없어서 어제 뭐라고 하셨는데요? 일단
너가 피해자야, 가해자야? 라고 먼저 물었던 것 같아요. 얘가 다쳤다, 얘가 피해자다. 그럼 많이 다쳤어? 라고 물어보고 그랬던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 정말 티 같으시다. 진짜 그러셨어. 네. 근데 이게 누가 물어봤냐에 따라 다르지 않을까요? 아, 누가 물어봤느냐? 네, 그냥 어떤 저 같은 경우에는 남자인 친구가 나 사고 났어 이렇게 하면 그래서 네, 다음 질문 가겠습니다. 슬픔을 서로 공유하면 1번 슬픔이 2배, 2번 슬픔이 절반. 자, 하나, 둘, 셋. 네. 슬픔이 2배가 된다는 게 저희 둘이고 절반인다는 게 이렇게 두 분이셨습니다. 그런 경우 있잖아요. 내가 내 얘기를 하면서 치유가 되는 부분인데 벽보고 하는 것보다는 뭔가 공감할 수 있는 친구가 있을 때 얘기를 하면서 그 마음이 좀 더 다독여지고 들어주는 상대방이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큰 위안이 되니까 이야기하는 부분이 더 준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입장. 저는 두 배까지는 아닌데 어차피 슬픈 건 내 감정이고 해결되지 않을 거면 얘기를 잘 안 해요. 그 슬퍼 보이는데 무슨 일 있어? 그러면은 그냥 뭐 얘기는 하겠지만 막 이렇게 감정을 실어서 공감해 주길 원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편은 아닌 것 같아요. 저 현수 선생님이 말씀하신 거 너무 공감해요. 예를 들어 저한테 안 좋은 일이 생겼다라고 하면 누군가가 저한테 괜찮아? 이렇게 묻는 메시지가 사실 그렇게 그냥 원하지 않아요. 왜냐면 내 안 좋은 얘기 해봤자 이 친구한테 근심만 더 하는 거지 그렇다고 나한테 있어서 또 해결이 되는 것도 아닌데 도대체 뭘 위해서 이걸 공유하지? 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잘 드러내시는 편은 아니구나. 내가 이 감정 자체가 슬픈 감정이 해소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내가 이런 일이 있었고 하는 부분들을 뭐 얘기하면서 그분이 좀 나랑 해소되는 느낌이 들어서 이런 부분까지는 공유할 수 있는 사람의 관계라는 정도가 있잖아요. 계속 혼자만 하고 있으면 좀 덜하지 않을까? 마음이 좀 더 슬플 것 같고. 용우쌤은 특별히 하실 말씀 없으신 것 같아서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주제. 열심히 공부했는데 성적이 많이 안 올랐어요. 1번. 어느 부분에서 부족했는지 생각해보자. 2번. 괜찮아. 열심히 했으니 괜찮아. 다음에도 더 잘해보자. 하나, 둘, 셋. 우리가 흔히 하는 실수 중에 한 가지가 정확한 이유를 잘 모른 상태에서 뭉뚱그려서 생각하는 부분들. 거기서 과대 포장하는 부분들이 생길 수가 있어서 본인이 어느 부분을 정확하게 뭐가 약점인지를 잘 파악하는 부분이 다음 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단계라고 생각을 해서 명확하게 알고 슬퍼할 건 슬퍼하고 기분 좋아하고 기분 좋아하고 그걸 좀 따져보는 게 좀 더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영웅 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민 쌤 말에 정말 공감 많이 하거든요. 근데 저는 그런 말들이 그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라고 생각해요. 물론. 네. 애들이 못 쳐가지고 막 너무 슬프고 자기 스스로가 너무 힘들 것 같은데 거기에 되게 객관적이고 되게 직설적으로 이렇게 합리적이고 이성적이죠. 그게 과연 이게 마음속에 탁 받아들일 수 있을까? 그래서 일단은 저는 공감부터 일단은 괜찮아 라고 해주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질문들에 대해서 선생님들 답변을 들어봤는데요. 사실은 저희가 MBTI 성향별로 답변이 분명하게 갈릴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상황에 따라서 주제에 따라서 여기 다른 의견을 주시는 거 보니까 MBTI가 꼭 고정되어 있는 답변은 요구하는 주제는 아니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코너 1 TF 밸런스 게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의 상반되는 성향을 바탕으로 피 튀기는 싸움을 기대하며 준비한 두 번째 코너 매콤하고 알싸한 판결, 최상의 판결, 메가 포청천! 네, 그러면 사연 읽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사연자 마상혜입니다. 요즘 공부가 하기 싫어 정말 미치겠어요. 뭘 해도 재미없고 집중도 잘 안 되고 억지로 하는 게 시간만 날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얼마 전에 집에서 가족들과 밥을 먹다가 툭 던져보았어요. 엄마, 나 요즘 공부하기 너무 싫어. 공부는 나랑 안 맞는 것 같아. 좀 힘들어. 제가 이야기를 하자 돌아오는 엄마의 답변은 많이 실망스러웠습니다.
엄마는 맨날 나가서 돈도 벌고 또 밥도 먹여주고 재워주고 해달라는 거 다 해주는데 뭐가 그렇게 힘드니? 내가 더 힘들어. 너는 공부나 열심히 해. 생각해보면 엄마가 맞는 말이긴 한 것 같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너무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그 뒤로는 엄마와 냉전 상태입니다. 선생님, 아무리 그래도 엄마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건 잘못된 거 아닌가요? 선생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사연 잘 읽어보았고요. 선생님들께서 엄마의 입장인 거죠. 엄마가 유죄인지 엄마가 무죄인지 답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이정민 선생님이랑 저는 무죄를 들었고 선생님들 두 분은 유죄를 들었는데 영우 선생님부터 답변을 좀 해주세요. 아니, 말하기 방식은 문제인 것 같아요. 말하기 방식은 문제. 엄마가 너무 과해. 우리 부모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일하니까 뭐 넌 왜 공부 열심히 안 하냐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던 것 같은데 그때는 감정 싸움밖에 안 되는 것 같아. 저는 엄마가 너무너무 잘못한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는 질문은 이거였거든요. 공부를 하라고 하는 게 유죄냐 무죄냐? 그러니까 이게 유죄라고 했으면 아이의 다른 쪽으로 너가 더 뭐 좋아하는 거 찾아봐 이렇게 얘기를 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영우 쌤은 그냥 엄마의 말투나 태도가 유죄였다고. 네네네. 미리 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효수쌤이 말씀하신 것 때문에 유죄인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를 본인이 원해서 하는 게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럼 너가 하고 싶은 게 뭐야? 라는 걸 먼저 묻는 게 맞지 않나. 고등학생이잖아요. 네. 그 정도 사리 판단을 할 수 있는 수준이 되는 부분이고 힘들다는 투정이긴 한데 답은 본인이 알고 있을 것 같아요. 엄마한테 이렇게 말하면 안 되죠. 고등학생이 아니라면? 고등학생이란 말은 사실 없거든요. 아, 그러네요. 이 마상혜 씨가 43살에 우리가 만학도다. 43살에 만학도다? 네. 맞아야지. 그러면 엄마가 그래도 엄마가 무죄인 거죠. 등짝 스매싱 각이지 이거는. 그러면 그래도 엄마가 무죄네. 그죠? 그렇죠. 어느 정도 의견이 좁혀진 것 같으니까 마지막으로 최종 판결을 내어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처음 판결과 똑같습니다. 네, 그러면 두 번째 사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고등학교 2학년 사연자 2학년입니다. 얼마 전 교실에서 황당한 일을 겪어서 선생님들에게 사연을 작성하여 보내드립니다. 저는 초코우유를 엄청 좋아해서 점심시간마다 매일 한 팩을 사서 교실로 들어가는데요. 사온 초코우유를 책상에 올려뒀더니 옆자리 친구가 제 초코우유를 마셔도 되는지 물어보더라고요. 당연히 안 된다고 말했죠. 그렇게 그 친구는 몇 번을 요구했지만 저는 끝까지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잠깐 화장실 다녀온 사이 그 친구가 쪽쪽 빨아먹고 있는 거 있죠? 그 모습을 본 저는 너무 화가 나서 초코우유를 낚아채서 그 친구 책상에 팍 하고 던졌어요. 그러더니 그 친구가 이게 무슨 짓이야! 라면서 화를 내더라고요. 괄호 열고 친구의 노트랑 교재랑 담요 등등 모든 물건이 초코우유로 젖기는 했어요. 제가 분명히 먹지 말라고 했는데 먹어놓고서 저한테 되려 화를 내는 친구. 이거 제가 잘못을 한 건가요? 자, 그러면 하나, 둘, 셋 하면 판례를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네, 저희 둘 똑같이 또 무죄가 나왔고 두 분 똑같이 이렇게 유죄가 나왔습니다. 저는 이제 두 가지인데 아무래도 이게 초코우유가 초코 애몽 쪽인 것 같거든요. 대단하다. 저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던졌는데 묻었으면 초코 향이 나는 거잖아요. 초코 향이 나게 해줬으니까 나는 왜 무죄지? 아니 그리고 먹지 말라는데 왜 먹어? 그건 끝난 거야. 맞아, 먹지 말라는데 왜 먹었지? 의사표현을 했잖아. 범죄야 절도고. 네, 용우쌤 어떠세요? 둘 다 잘못했잖아요. 그 둘 중에 누가 좀 더 잘못했냐인 것 같아요. 초코유를 사온 친구는 피해자예요. 아니 둘 다 잘못을 한 거는 맞아요. 근데 저는 정도의 차이라고 보는 거지. 그랬을 때 이게 무슨 짓이야 라고 하면서 이걸 갑자기 뭐 던진다든지 해서 다 젖었잖아요. 친구나. 그 행동은 좀 과하지 않나? 이게 만약에 이 친구가 초코유를 안 던졌으면 100대 0이 맞거든요. 근데 100대 0이 아니에요 이거는. 둘 다 유죄 유죄예요. 초코유를 던진 건 감정에 치우친 매우 우발적인 행동이죠. 의도가 아니라. 근데 이제 그 친구의 비율이 40%고 먹은 친구가 60%인데 질문 자체는 유죄가 맞냐이니까 비중을 따지면 물론 이 친구가 덜 잘못한 건 맞지만 유죄는 맞다. 약간 한문철 씨 같았어요. 저 좋아해요. 그래요? 네. 어느 정도 의견이 좁혀진 것 같으니까 저희 최종 판결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자, 어느 날 교실에서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한 친구는 초코유를 사랑하는 친구였고요. 한 친구는 초코우유를 지키고 싶었습니다. 사랑하는 친구는 초코우유를 친구 허락 없이 마음대로 먹었고요. 이로 인해서 자기 책과 노트와 담요가 젖어버렸습니다. 초코우유의 향으로 만들어버린 그 친구, 과연
가해자일까요? 피해자일까요? 최종 평가를 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처음 판단과 같은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매운맛 좀 보아 라디오 시즌2 선생님들과 같이 진행을 했는데요. 그 MBTI 성향에 맞게 저희가 다양한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았고요. MBTI에 물론 성향이 갈리긴 했지만 그거에 따라서 꼭 답변이 정해지는 건 아니었고 여러 가지 MBTI가 정해져 있지만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다른 판단을 내릴 수 있고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도 꼭 그거에 대해서 결정을 확고하게 내리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이고 때에 따라서는 이렇게 또 의견이 극명하게 갈리는 것 보니까 어느 정도 우리가 생활하는 데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너무 재밌게 이야기를 잘 해봐서 좋았고요. 영상을 보시는 우리 학생분들도 좋은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 우리 선생님들이 잘 이렇게 기운 낼 수 있게 예쁜 댓글 남겨주시면 훨씬 다음에도 좋은 영상을 남겨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만나뵈서 정말 반가웠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